원래 이 시간에 안 드시죠? 많이 먹어요. 저는 드시고 온 거 아니에요? 술을 좋아해가지고. 아, 술 좋아하세요? 아, 저는 뭐 그냥 많이는 안 먹지만. 저는 진짜 비싼 술 하나 드릴까요? 미쳤다. 아, 진짜요? 네. 아, 좋죠. 아우, 야, 좀 앉겠습니다. 미쳤어요. 남편분이 술을 좀 좋아하세요? 취 와인 좋아해요. 와인 좋아하고. 네. 나도 말 안 하겠지? 아니, 하나 사, 뭐 이럴 거 아니야. 아, 근데 이게 왜냐면 아시잖아요. 사고 네. 싶어도 못 못 구해. 아, 진짜 먹어도 돼요? 그럼 물어볼까? 아, 물어볼까요? 어, 남편 따도 네. 되냐고. 네. 우리 미안하잖아. 괜히 또 불쌍한 아, 술. 먹어야 돼. 야, 아, 천천히 빼기 있어. 천천히 하고 좀 먹어. 미쳤어요. 김 미쳤어. 푹 빠져. 이거 먹으라고. 야, 너무 없어 보이냐. 저희 남편이 자기 술 먹을 때 전화를 잘 안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, 지금? 제 맘대로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드세요. 그러면 그 죄송한데 그냥 드세요. 그러면 그 죄송한데 얼음컵 있으면 두 잔 남겨주겠어요? 집게가 없어져가지고. 아, 괜찮습니다. 아, 그렇죠. 매력 있다 이런 게. 어, 찌개가 없어. 술한 게 조금. 첫 잔은 딱 이렇게 먹고. 몇 잔 드시려고 이거 더, 한 잔만 드릴 건데. 야, 요즘에 이게 얼마인데 정확히 한번 찾아볼게요. 나도 보여주지 얼마야? 아니야, 그 볼면은 우리 다시 나가. 이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잔에 50이다. 한 잔에? 따져보니까. 정말 좋은 친구다. 아낌없이 내주는 친구.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고? 아, 그 처음에 제가 원래 그 패션 디자인을 전공해가지고 지금 남편이랑 같이 그 의류 쇼핑몰을 오픈을 했었어요. 아~ 근데 점점 이제 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계속 빵꾸가 나더라고요. 있던 돈 다 없어지고 직원들 월급을 계속 주면서 대단하다. 이제 빚은 쌓여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. 기울었군요, 많이. 많이 기울었죠. 네. 왜냐면 맨날 독촉 전화 오고. 진짜? 네, 그리고 그때는 그 을지로 오가 쪽에 방 한 칸에 살면서 진짜 막 밥 먹을 돈도 없어질 만큼 빵꾸가 난 상황이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사실 파산 신청 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지만 뭔가 나의 모든 거를 포기하고 떠나자라는 뜻에서 동생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펑펑 울었는데 동생이 그 지금까지 자기가 적금 들어놓은 걸로 언니 도와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해보자 이래서 아, 투자를 해줬군요. 흔들지 말라고. 대박이다. 근데 그런 찰나에 저는 SNS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제 옷 사업도 했었으니까 계속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이제 받잖아요. 근데 거의 질문들이 화장품 못 쓰시냐. 아,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구나, 사람들이. 언니 못 써요. 언니 못 쓰길래 네. 피부가 이렇게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들 하시는 라이브 방송 있잖아요. 네. 그때 당시에는 막 생겼을 때여서 지금은 그게 많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는 아예 없지. 그때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. 그래서 빨리 해야 돼. 근데 그때 라이브 방송을 제가 진짜 그때까지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가본 적이 없어서 막 공황장애가 막 오는 거예요. 그때 막 마음 되게 아플 때고 그렇지.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을 때여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나 이거 못 끼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또 동생이 일단 펴서 울든 동생이... 뭘 하든 어? 그렇게 해봐라 해서 이제 진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키자마자 한 2시간을 내리 막 신나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예인 말이야. 이게 또 통했구나. 그날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공급처를 찾아서 고객님들한테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동안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 그러니까 순식간에 물건이 확확 솔드 아웃 되는 그 기분을 지금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로 성장한 거예요? 매출이 얼마 정도? 저희 매출이 한 1,700억 가까이 연. 되고 연. 네. 아. 그리고 네, 직원은 한 100명 좀 넘게. 와, 그때 만약에 동생이 그 언니 그 적금 안 줬으면 어땠을까? 그러니까. 그리고 이제 뭐 동생한테 다 몇 배로 대갚아주고 지금 저희 회사 이사님으로 잘 계십니다. 아, 그럼 뭐 잘 되셨겠네.